이거 버그 아니야? 돌아와 다시. 15초 유지 안 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에코 궁극기 실험소로 찾아왔습니다. 에코의 궁극기, 원하는 적으로 15초 동안 변신할 수 있는 궁극기죠. 또한 변신해 있는 동안 궁극기 찾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영웅 하나하나 보면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은 가장 원초적인 질문, 에코는 에코로 변신할 수 있나요? 중은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죠. 네, 에코도 에코로 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Q를 눌러봤자 네, 에코로 변신이 안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음 영웅 한번 만나볼게요. 일단 송하나 복제되는지 봅시다. 일단 Q가 이렇게 뜨는데 송하나로 변신되는지 한번 볼게요. 뿅! 아, 디바로 복제가 되네요. 디바 두 번째 궁금증. 다른 궁극기들은 궁극기를 쓰다가 시간초가 끝나면 풀리거든요. 과연 디바는? 아, 자폭은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오,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 궁금한 거 뭐가 있을까? 궁극기를 쓰는 순간에 복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망치가 풀리네요, 중간에. 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돌침이 안 되고요. 네,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이고요. 그쵸. 오, 에코 목소리로 접근 금지. 접근 금지라고 하는데, 야, 뭔가 곰팡이 같다. 네, 에코 궁극기 풀려도 이 지뢰들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는 궁극기를 쏘는 도중에 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의 궁극기가 끝나버리죠. 오, 스킨도 그대로 복제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방벽을 깔아놓으면은, 네, 방벽이랑 오리사 궁극기 둘 다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작동하네요. 이렇게. 오케이, 다음 영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벽이 있으면 이렇게 Q 마크는 안 뜨는데 변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뭐 방벽은 남아있을 것 같고. 어우, 이렇게 변하고요. 다시 돌아오네요, 원래 모습으로. 궁 쏘는 윈스한테 내가 궁을 쓰면은, 네, 저는 화나 있지 않습니다. 자리아는 뭐가 궁금할까? 어, 내 셀프 방벽 남아있는지 궁금하다. 그쵸? 아, 방벽은 일단은 다 사라지고 바타는 남아있는 모습이었고요. 겐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겐지만 유일하게 감도가 달라요. 30.5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감도가 나의 바뀐 영웅의 감도로 적용되니까요,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다른 영웅들도 감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둠피는 궁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풀려서 이 바닥에서 그대로 에코로 변신하네요. 내려오는 상태에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는 상태 내려오는 도중에도 에코로 변신하네요. 총 버리면 총 남아있는지 이 바닥에. 아, 일단은 그림자 밟기 하는 순간에 풀리면은 그림자 밟기도 풀리고요. 총도 사라지네요, 바닥에 있던. 일단은 궁극기랑 방벽 설치해놔 볼게요. 아, 빙벽이랑 시프트는 풀렸는데 이 궁극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어, 잠깐만, 얼어있다가 풀리면은 다시 이게 어느 것도 풀리는구나. 와, 바스티온은 궁극기 나가던 게 이어서 나갈지 한번 봅시다. 아, 바스티온은 에코로 순간 변신해도 나가던 총알은 마저 나가고요. 다음 영웅. 네, 히오스탄도 생치장도 둘 다 남아있어요. 솜브라는 제가 한번 솜브라로 변신한 다음에 저를 해킹해달라고 할게요. 에코로 다시 돌아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고요. 이 해킹한 게 그냥 솜브라 스킬을 못 쓰게 되는 모습이네요. 그럼 한 번만 지금 해킹해 줄래요? 네, 에코로 돌아오는 순간 해킹 당한 거는 풀리고요. 어? 이거 궁금한데, 풀리는 순간에 위치 변환기 1초일 때 딱 누르면은, 네, 와, 네, 일단은 이동은 되는 모습이고요. 네, EMP는 중간에 끊기는 모습이고요. 실패 해킹 남아있는지 봅시다. 오, 아, 실패 해킹은 풀리네요. 따개비를 놔둬보도록 하겠고요. 순간이동기를 설치해놓고 두도록 하겠고요. 궁극기도 한번 깔아놔보겠습니다. 오! 오! 뭐야! 궁극기는 사라지는데 나머지는 조금 남아있네?
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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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죠. 따개비 딜도 순간 뒤로 오고. 와 이거 기준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쵸. 다음 엘씨 바부를 일단 변신할 수 있나 봅시다. 바부는 변신 안 되고요. 나 죽어. 야 밥은 하나씩밖에 원래 못 쓰네요. 오, 둘 다 남아 있는 모습이네요. 밥끼리 한번 부딪혀 봅시다. 와, 위도우메이커는 궁극기랑 독이 남아 있는지 한번 봅시다. 독이랑 궁극기를 켜볼게요. 궁극기는 사라지죠. 덫은 남아있고 독댐은 풀리겠죠? 밟고서 네 풀피로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모든 상태 이상이 해제되는 모습이네요. 내가 정크레 상태일 때 죽으면은 정크레시 싼 똥들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크레 아 죽으면은 정크렛의 패시브는 적용이 안 되고요. 궁쓴 상태에서 제가 변신하고 혹시 궁 터트려 보실래요? 이거 버그 아니야? 돌아와 다시 15초 유지 안 되고 상대 정크가 궁 쓰고 있을 때 정크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트려 보시겠어요? 네 궁극기가 터지면서 이 정크의 모드가 풀려서 그런지 저도 에코로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확실한 버그인 것 같죠? 오! 일단 정크를 궁 쓰다가 에코로 바뀌면은 궁극기가 그 자리에서 터지네요. 네, 덫은 풀리고요. 시프트도 궁극기처럼 마지막에 터지네요. 풀리는 순간에 다음 거 갑시다. 토르비오는 포탑이랑 궁극기 남아있는지 보면 되겠다. 아 그니까 지금 어느 정도 깨달은 게 뭐냐면 지속되는 것들이 궁극기를 쓴 이후에 남아있기는 하는데 조금 빨리 사라져요. 펄스가 여러 개가 애초에 되고요. 시체한테는 궁을 못 쓰네. 오! 역행도 중간에 풀립니다. 자, 지금 나는 살고 상대 트레이서는 죽네요. 야 에코 판정 좋다. 다음 영웅 가봅시다. 궁이 풀리긴 할 텐데 그 궁이 계속 남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순식간에 오야야 잠깐만 같이 사라질 뻔했네. 용이랑 음파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궁을 일단 날리고 음파 해보고. 음파는 사라졌는데 용은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치만 용도 오래 끝까지 지속되진 않고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거 갑시다. 루시우는 뭐 있을까? 아, BT가 팀원에게 남아있는지 한번 볼까? 아 BT 사라지고요. 다음은 찍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당연히 적용 안 되는 모습이고요. 메르시? 메르시 뭐 할 거 있나? 아 부활! 부활! 네 끊기네요. 모이라 구슬 남아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구슬을 한번 뿌려놓고 풀리는 순간에 네 남아있네요. 저 구슬 보이죠? 바티스트 궁극기 남아있는지 불사장치 남아있는지 팀원에게 힐이 지속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힐 끝까지 되네요? 다 남아있어. 네 하늘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어? 바로 툭 떨어지는데? 남아있어요. 세 발 맞으니까 75의 데미지가 달거든요. 바티궁이 두 개가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75의 데미지니까 중첩이 되면은 바티스트가 한 번에 죽을 것이고 중첩이 안 되면은 안 죽겠죠. 사격 개시! 저런! 사격 개시! 오! 중첩 돼! 네, 아 그냥 원래 데미지 75에서 추가적으로 75 플러스 75가 되네요. 집결은 또 사라지네? 노란색 방어구 체력 남아있네요. 아나는 수면총 풀리는지 힐벤 남아있는지 궁극기 남아있는지 그리고 하늘에 던져진 수류탄이
내가 풀리는 순간에 작동하는지 4개 실험 갈게요. 하나. 넌 강해졌다. 돌격해. 인격 복제 완료. 어? 뽕은 풀리고 힐베는 남아있어요. 수면총이랑 수류탄 보도록 할게요. 던져놓고. 어? 일어나시네요? 수류탄은 내려와요. 저한테 한번 부조화 걸어보시겠어요? 부조화 풀리는지 보자. 상대의 부조화 풀리는지 내 부조화랑 조화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사라지고요. 제 거는 저에게 걸려있던 부조화도 풀린 거죠? 초월세 때 한번 복제되는지 보자. 눈동자로. 네, 초월 쓰고 있을 때도 복제가 되네요. 신기하네. 아, 발사되는 거는 마저 발사가 되고 내가 모으던 거는 끊기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싹 궁금증들을 풀어봤는데요. 추가 궁금증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서 한번 해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에코는 에코로 변신할 수 없는데 에코가 우리 팀의 솜브라로 변신했을 때 그 솜브라로 내가 변신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신한 솜브라로는 저는 변신이 안 되네요. CCG 실험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누워요. 반응하면 되네. 네, CCG를 맞은 상태에서는 궁극기가 안 써지네요. 내가 한번 뽕 받고 복제당해 볼게요. 뽕이 남아있는지. 뽕을 바꿔서 변신하면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하고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줘보시겠어요? 체력 95 달았어요. 아, 뽕 소리는 남아있는데 뽕이 풀리네요. 네, 뽕이 바뀐 거에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기서 실험하지 않은 에코의 궁극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유바!